우리 그 남친 땅굴 탐사대가 거의 예, 그 땅굴 전문 그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예. 예, 간간이 뭐 또 다른 영상들 시국과 관련한 예, 그런 영상들도 올라가긴 하는데 예, 대부분 예, 땅굴 탐사와 관련된 거 이런 영상들이 올라가는데 다른 채널들 보면은 뭐 선구자 방송만 해도 그 태극기 집회라든지 또 문정권하에서 수많은 그 영상들 올리면서 19번이나 채널이 폭파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남시 땅굴 탐사대는 이 땅굴의 북한의 그 치부를 알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이런 말이 있죠. 뭐 그게 말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개는 지서도 기차는 지나간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땅굴을 갖다가 뭐 이 계정을 폭발을 시키고 뭐 이런 방송을 하는 걸 없애버리면은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아 땅굴이 존재하니까 저놈들이 이것을 땅굴을 갖다가 이거 알려지면 안 되겠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더 의심을 사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는 뭐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그냥 놔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땅굴에 관한 그 이 자기네들이 땅굴을 파고 있는데 국민들은 뭐 관심 바뀌고 뭐 정부 쪽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뭐 누가 뭐 하나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저놈들이 뭔가를 땅굴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 저놈들보다 우리가 땅굴을 어떻게 하면은 안 들키고 잘 팔 것인가 뭐 이런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남침 땅굴 탐사대 계정을 없애지 않고 폭파를 안 시키고 그렇게 유지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네. 뭐 다른 그 애국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뭐 이런 그 방송 채널들은 거의 다 막 폭파당했지 않습니까? 네, 엄청 폭파당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특정의 목적을 두고 폭파를 안 시키는 뭐 이런 걸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지금 북한에서는 예. 우리도 이렇게 탐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역 지역마다 이 땅굴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북한 요원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모르긴 해도 지금 그 지상에서도 예. 감시 요원. 그렇죠. 그런 감시원이 있고 뭐 지하에서도 사실은 뭐 저희가 뭐 사람이 아마 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추를 하게 되면 그렇죠. 뭐 저희는 뭐 나름대로 그 반응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특히 뭐 그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수는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뭐 나름대로는 이놈들이 어떤 그 뭐 저희는 이거 노하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네들이 땅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잘 팔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는 우리 유튜브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예. 땅굴 전문 예. 채널 예. 이것을 통해서 예. 북한이 오히려 예.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땅굴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예.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진 땅굴 탐사대 유튜브 계정을 예. 그냥 그 폭파시키지 않고 예.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도 매우 좀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으네요, 정말로. 예전에 그 저기 초기에 땅굴 찾던 분들은 독극물에 살해되고 뭐 이런 내용도 아마 그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이놈들이 여기 우리 남한에 있는 그 고정간첩들 내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이런 세력들이 테러 그죠?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테러가 되겠죠. 이런 짓을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이제 노출이 돼서 발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굴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 되니까 아마 예전에처럼 그런 활동을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아마 그
정보를 갖다가 은폐를 하고 뭐 이러는 그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그 저희가 가서 보면은 뭐 일부는 하수관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모지역입니다. 뭐 이거는 가서 보면은 하수관 그 로봇이 이렇게 탐사했는 거 보면은 멀쩡하게 그 배관 파이프는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탐사하는 분한테 물어봐도 여기 배관 깨진 거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여기 하수관 파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보도를 하는데 이거는 국민들 기만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원인이 뭐가 됐건 간에 하수관 파일이라 그러면 내 가정에 있는 그 수도관이 하수관이 깨졌어도 물이 안 나가면 복구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걸 대매오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보면은 가서 여러 번 봤지만은 그냥 메꾸기에만 급급하고 이것을 복구를 안 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중요한 곳에 뭐 수돗물이 막 터져서 나오고 이런 곳에는 복구 작업을 하겠죠. 그러나 일부분은 뭐 제가 하는 이야기를 뭐 또 여러분들이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부분은 복구 작업을 안 하고 그렇게 묻으면서 이거는 상하수도관이 파열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 어떤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